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저는 소피아예요. 우리 오늘 벌써 세 번째 즐거운 동화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너무 빠르지 않나요? 우리 저번 동화 시간에서는 늑대와 다섯 마리의 닭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문제를 하나 드렸는데 풀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손? 우와, 정말 정말 잘했어요. 자, 그 문제를 한번 다 같이 풀어볼게요. 사탕 다섯 개 중에서 엄마가 하나를 먼저 가져갔어요. 그러면 친구들한테는 몇 개의 사탕이 남을까요? 한번 다 같이 세볼까? 다섯 개 중에 엄마가 하나를 가져갔고, 그러면 남은 사탕은 바로 하나, 둘, 셋, 넷! 바로 네 개의 사탕이 남아요. 엄마가 가져간 사탕 하나, 그리고 친구들이 가져간 사탕 4개 다 합치니까 바로 숫자 5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새로운 이야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짜잔! 모양나라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우리는 레옹 삼촌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도형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삼각형으로 그리고 동그라미로 과연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보러 가볼까요? 모양나라 여행. 삼촌, 뭘 만들고 계세요? 필이 물었어요. 응, 자동차를 만들고 있단다. 자동차로 너희를 모양나라에 데려가 주마. 레옹 삼촌이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누구냐? 갑자기 성난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난 모양나라의 왕이다. 둥근 모양은 모두 내 것이니 그 자동차를 내놔라.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다른 걸 만들어서 타고 가야겠다. 레옹 삼촌이 말했어요. 멈춰라! 그 트럭도 내놔라! 네모난 모양도 모두 내 것이다. 난 모양나라의 왕이거든. 이번에도 심술궂은 왕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어요. 스케이트보드도 이리 내놔라. 직사각형 모양도 모두 내 것이다. 내가 모양나라의 왕인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 모양나라의 왕은 레옹 삼촌이 만든 배까지 빼앗았어요. 세모 모양도 모두 내 것이다. 난 모양나라의 왕이니까. 이 녀석들 또 나타났구나. 그 비행기도 내놔라. 마른 모 모양도 모두 내 것이다. 이런 참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구나. 이게 뭐지? 모양나라의 왕이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아, 이건 타원형이고 비행 접시라고 합니다. 빨간색 단추를 꾹 누르면 움직이지요. 레옹 삼촌의 말에 호기심이 많은 모양나라의 왕은 비행 접시를 탔어요. 살려줘! 모양나라의 왕이 외쳤어요. 안녕히 가세요. 아주 긴 여행이 될 거예요. 팜이 말했어요. 삼촌, 하늘에서 빛나는 저것들은 다 뭐예요? 필이 묻자 레옹 삼촌이 말했어요. 응, 저것들은 별자리란다. 모양나라의 사람들이 달려와 레옹 삼촌에게 인사를 했어요. 못된 왕에게서 저희를 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모두들 다음에 또 만나요. 레옹 삼촌이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동화 속에서 레옹 삼촌이 만들었던 거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레옹 삼촌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모양나라에 갔어요. 과연 무슨 도형을 이용했을까? 바로 동그라미. 동그란 모양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모양나라의 왕이 자동차를 빼앗은 다음 무엇을 만들었을까? 힌트는 바로 사각형이에요.
파격으로 뭘 만들었을까? 바로 트럭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레옹 삼촌은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레옹 삼촌이 이용한 도형은 바로 직사각형이었어요. 직사각형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었을까? 레옹 삼촌이 만든 무언가는 우리가 두 발로 서서 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스케이트보드였습니다. 동그라미로 만든 자동차도 뺏기고, 사각형으로 만든 트럭도 뺏기고, 직사각형으로 만든 스케이트보드도 빼앗긴 레옹 삼촌은 물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물에서는 우린 뭘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배를 볼 수 있어요. 배는 과연 레옹 삼촌이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바로 세모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배까지 빼앗겨버린 레옹 삼촌은 하늘을 날기로 결심해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를 과연 레옹 삼촌은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바로 이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몇 개의 도형이 있는지 한번 세볼까요? 동그라미, 사각형, 직사각형, 세모, 마름모. 지금까지 우리 총 5개의 도형을 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도형 하나는 바로 짜잔! 타원형이에요. 우리를 우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세 글자로 된 탈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선이에요. 타원형으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모양나라의 왕을 우주로 내보내게 돼요. 이렇게 해서 레옹 삼촌의 여행기는 끝이 나게 돼요. 여러분도 집에서 혹은 밖에서 이런 모양들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이야기 시간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네 번째 동화 시간에서 만나요. 안녕!